춘천시가 올해 통학 택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발이 돼주고 있는데요. 춘천시 통학 택시에 관한 이야기, 한대희 춘천시 택시 화물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춘천시가 2012년에 전국 최초로 통학 택시를 도입해서 눈길을 끈바 있죠. 우선 이 통학 택시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통학 택시는 공공 택시의 하나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버스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정책입니다. 이용 요금은 1,000원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시면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이걸에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군요. 올해로 운영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올해는 이 통학 택시 운영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올해 운영 계획 말씀해 주실까요? 네, 통학 택시는 2012년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3만 2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이용하였고, 점차 이용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중학생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를 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권이 많이 줄어서 누적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 14,605명입니다. 현재는 19개 읍면동에서 81개 지역, 그러니까 81개 마을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올해 이용 규모는 신청을 받고 있어서 아직 몇 명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가 다음 주 초쯤에 이루어질 것이고, 강원도 교육청에 홍보 협조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라서 올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저희가 연중 강원도 개인택시 조합 춘천 시지부나 대중교통과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버스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이 불가능한지 적합 검토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이용 대상을 확정하고 이용을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신청자가 증가할 걸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통학 택시를 이어오고 있을 수 있는 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통학택시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계신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고 신청자들도 매우 많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지원금을 저희가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지역에 버스를 이용하여 많은 손실 지원금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지원금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를 하여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지금 매우 높은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택시 이용 등의 불안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작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저희 시 정부에서는 택시 업계 쪽에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소독제 등을 많이 배부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시민들께서 믿고 택시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012년부터 시행한 통학 택시 등의 정책을 통해 시 정부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대희 춘천시 택시 화물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